다음 에피소드는 traits that define relationships between types. 그러니까 타입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트레이트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associated 타입이에요. 그리고 generic trait라는 개념, body trait라는 개념,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번 이 전체 장에서 11장 전체에서 제일 재밌는 주제가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부터 보실까요? 예제를 보면서 그냥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ssociated type, 이게 associated type이죠. associated type을 언제 쓰느냐, 혹은 associated type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건데, 이 associated type이 바로 타입들 간의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associated types 됩니다. 타입들 간의 관련된 혹은 관련된 타입들, 연관된 타입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 개의 두 타입이 서로 관계를 맺게 돼요. 어떤 관계를 맺는지 보시면은, 일단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트레이트, 이 트레이트 같은 경우 타입은 아이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옵션에서 셀프 아이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밑에 노란색으로 제가 하이라이트를 좀 해둔 부분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리턴되는 타입이 그냥 아이템이 아니라 셀프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템이라는 것이 각 타입의 피처, 특징이지 어떤 스탠드얼론 타입이 아니다 하는 말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말이고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규먼트 같은 경우가 있어요. 아규먼트 우리가 이거 봤던 거죠. 우리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우리가 입력한 그 명령어들이 다 아규먼트들이잖아요. 그 아규먼트들에서 뭐 next 해서 self 해서 item spring 돼 있잖아요. 여기에 쓰이는 예제가 밑에 나와 있나요? 딱히 안 나와 있네. 예제는 안 나와 있네요. 이건 뭐냐니까 우리 아규먼트를 하나씩 불러내서 출력하는 것이 next라고 하는 펑션이었죠. 그죠? 이 next라고 하는 펑션이 return 하는 값의 데이터 타입이 스트링이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아규먼트 얘 자체는 스트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는 스탠다드 인바이러먼트,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정의되어진 데이터 타입이고, 얘는 스트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 이트레이트라고 하는 트레이트, 그죠? 요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한 데이터 타입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next를 호출하게 되면은 그 next가 return하는 값이 argument 데이터 타입의 경우에는 string을 return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argument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과 string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type item이라고 하는 associated type에 의해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collect into vector라고 하는 펑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펑션은 아규먼트로 받는 것이 이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한 데이터 타입 i를 받고, 그리고 리턴하는 것은 i에 규정되어진 아이템을 리턴하게 됩니다. 그래서 vector new 해서 vector new에서 하나 어떤 vector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 이트레이트에서 밸류를 뽑아서 리졸트에 밸류를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그런 다음에 리졸트를 리턴하는 거잖아요. 그 리턴은 이 뭐예요? 요 이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한 여러 데이터 타입들 중에 어느 한 데이터 타입, 그죠? 그것을 원소로 하고 있는 벡터를 리턴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한 데이터 타입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한두 개가 아닌데 어떻게 이 리졸트의 이 벡터, 이 메모리 공간을 컴파일 시점에 결정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죠? 이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한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제각기 메모리 공간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다르니까 이것을 특정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특정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요 각각의 이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한 각각의 데이터 타입이
자신의 임플멘테이션에 지정한 타입 아이템 거기에 규정된 값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각각의 지금 아규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템을 스트링으로 규정을 했고, 그죠? 또 다른 뭔가의 데이터 타입은 이 타입을 또 다른 게 뭔가로 규정했겠죠. 근데 아규먼트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아이템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스트링을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아규먼트라 ARGS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걔가 리턴할 벡터의 크기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게 없이는, 요게 없이는 컴파일러가 이트레이터를 임플멘트한 데이터 타입이 리턴하는 이와 같은 리졸트 값의 메모리 공간의 크기를 컴파일 시점에 결정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는 적으면 요렇게 해서 될 게 아니라 밑에 조금 더 다른 예제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 예제를 보시면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 이트레이트 i는 i가 있고, 이 i는 이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한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리고 요 이트레이트를 enumerate 호출해서 이트레이트를 임플멘트했으니까 enumerate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것이 인덱스와 밸류를 넣을 것이고, 인덱스와 밸류를 출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덱스는 포인터라니까 데이터 0123이니까 그거는 i32라니까 데이터 크기가 여기서 나오고, 그런데 밸류가 될 수 있는 것은 이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한 다수의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이 밸류의 종류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밸류가 여기 이 디버그를 임플멘트한 데이터 타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는 겁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죠? 얘가 디버그를 임플멘트 했어야지 이게 먹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처리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i는 이트레이트를 임플멘트 했고, i의 아이템, 이 아이템 타입은 i라고 하는 이 데이터 타입, 여기 들어가는 데이터 타입이잖아요. 데이터 타입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트레이트를 임플멘트 하면서 지정한 타입, 그죠? 그 타입이 타입 아이템이죠. 아이템이 디버그를 임플멘트 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이 같은 말입니다. 여기 있는 이 말이나 여기 있는 말. i는 이트레이트이고, 그죠? 그 이트레이트의 아이템은 스트링이다. 와 같이 지정해야 됩니다. 같은 말은 아니네요. 얘와 얘는 의미는 다릅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스트링이라고. 그죠? 지금 같은 경우 위에서 봤던 요 예제, 요 아이템이 스트링인 경우 ARGS, 따라서 ARGS와 같은 데이터 타입의 경우에는 여기에 만족을 하죠. 이해되시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또한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도 될 수 있죠. 이트레이트가 이렇게 이트레이트 데이터 타입인데 아이템이 스트링인, 그죠? 이트레이트 트레이트 이트레이트라고 하는 트레이트의 타입 아이템이 스트링인 그러한 데이터 타입의 레퍼런스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 라고 바운드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패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입은 타입이 매치 타입, 그죠? 셀프의 매치 타입, 매치가 예를 캐릭터 같은 경우에 타입 매치를 U 사이즈로 했다면 옵션은 U 사이즈로 리턴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캐릭터 같은 경우, 캐릭터가 만약에 패턴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해서 이런 search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search가 리턴하는 값은 u 사이즈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 캐릭터가 요 search 펑션의 주어가 되는 경우,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 트레이트 패턴이라고 하는 트레이트는 캐릭터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과 U 사이즈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서로 연관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게 트레이트가 여러 대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서로 연관시킨다는 의미가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타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네릭 트레이트 개념도 살펴볼까요? 지네릭 트레이트는 지네릭 펑션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요 위에서 지네릭 펑션을 봤었죠. 어디 있나요? 예, 이게 지네릭 펑션이잖아요. 이런 게 지네릭 펑션인데, 요 지네릭 펑션하고 지네릭 트레이트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지네릭 트레이트죠. 트레이트가 지네릭한 경우입니다. 그 경우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히 RHS 하나 있죠. 그래서 아웃풋 RHS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 들어가는 자리.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뭐가 들어오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여기 RHS 값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멀티플라이예요. 멀티플라이 트레이트, 물 트레이트라고 그럴까요? 물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한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제각기 다른 트레이트를 구성할 수가 있죠. 무슨 말씀이냐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물 F64 혹은 물 스트링, 물 사이즈 이런 것들이 다 제각기 트레이트라는 겁니다. 그죠? 트레이트이고 얘들은 다 제각기 수로 상이한 트레이트들입니다. 트레이트들이고 그리고 F64는 연물 F64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임플멘트 했을 때 F64 데이터 타입은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문장은 좋은 문장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물은 지네릭 트레이트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인스턴스인 요것과 요것과 요것은 서로 다른 트레이트입니다. 마치 min이라고 하는 펑션 있죠? min 펑션, i32나 min 스트링이 서로 다른 펑션이듯이. 그죠? 그리고 벡터 i32와 벡터 스트링이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이듯이. 얘네들은 서로 다른 트레이트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트레이트의 지네릭한 버전. 지네릭 펑션과 지네릭 트레이트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밑에 예제를 좀 더 보시면은 이렇게 RH 디폴트 값을 줄 수도 있어요. 그죠? 지네릭에서 디폴트 값 셀프로 주는 경우 이렇게 하는 거죠. 밑에 있는 이 문장 다 좋은 문장입니다.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디 트레이트까지만 살펴볼까요? 버디 트레이트 상당히 재밌습니다. 어떤 트레이트들은 특별히 서로 친한 관계를 맺는 트레이트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랜덤과 관련돼 있는데 지금 랜덤 얘는 트레이트 요거는 요건 좀 상관은 좀 없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랜덤을 불러 쓰잖아요. 랜덤에서 x 불러 쓰고 혹은 x equal 랜덤 특정하게 f64 혹은 불 해서 랜덤 값을 이렇게 불러냈죠. 불 값의 랜덤이거나 f64의 랜덤이거나 이렇게 불러냈는데 이게 실제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어떤지를 그 내부 under the hood를 보자는 거예요. 보시면은 두 개의 트레이트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RNG라고 하는 트레이트예요. 이 트레이트는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인데 U32를 제너레이트합니다. 2의 32승에 해당하는 양수죠. 양의 정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RNG입니다. 이게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예요. 그리고 랜드라고 하는 트레이트도 있습니다. 랜드라고 하는 트레이트는 이 RNG를 인풋으로 받아서 RNG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한 값을 인풋으로 받아서 그리고 어떤 셀프 그 자신을 리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랜더에 호출되는 값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랜더를 호출한 값이 F64면은 F64 형태를 호출을 리턴하고 이것이 I32면은 I32 값의 형태를 리턴을 하게 되게끔 그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랜드라고 하는 트레이트는 반드시 RNG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한 데이터를 인풋으로 삼게 됩니다.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랜드를 쓰는 방식 이렇게 씁니다. F64 랜드 RNG에 하면은 셀프는 F64가 되고 여기서 불로 하게 되면 셀프는 불이 되는 거죠. 그죠? F64의 랜드의 RNG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F64라는 데이터 타입에 정의된 랜드 메소드의 RNG 형태의 데이터 타입을 뭐예요? 아규먼트를 준다 해서 X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 있는 요것과 위에 있는
이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두 개가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랜덤이라고 하는 펑션 위에 있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니까 렌더를 임플멘트한 데이터 타입 T 있죠? 있고 그리고 아규먼트 받는 건 없이 T를 리턴하고 그죠? 그리고 호출을 할 때는 T의 렌더를 호출하는데 그 아규먼트를 RNG를 넣는 거예요. 그죠? 요게 랜덤 펑션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 랜덤 펑션의 정의를 보시면은 여기 정의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위에 있는 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 내용과 그리고 요 내용 요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랜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렌더 트레이트와 RNG 트레이트가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걸 버디 트레이트 서로 단짝 친구인 트레이트란 말이에요.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RNG 같은 경우는 이런 형식으로 U32 데이터 타입에 해당하는 어떤 정수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고, 그죠? 이 정수를 통해서 요 렌더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임플멘트를 한 불이나 U32나 F64나 이러한 2차적인, 그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여기서 먼저 랜덤 넘버가 만들어지고 그걸 바탕으로 또 다른 랜덤 넘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두 개 결합되어서 랜덤 넘버를 구성한다는 거. 그게 랜덤이라고 하는 펑션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게 동작하는 메커니즘이에요. 이걸 잘 보시면은 트레이트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결합되고 운용되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